여러분, 이 종전선언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공들이는 종전선언, 왜 이런 걸 하려고 하죠? 저는 그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북한이 주장하는 겁니다. 종전선언. 원래가 미군 철군을 위한 바로 초보 단계, 초입 단계, 바로 근거를 마련한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종전선언 이제 일어났다. 미군 철수해라. 우리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아마도 지금은 알지만 다 추정이니까 그 생각, 사람 생각은 다 모르는 거니까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다 드러나겠죠. 어떤 생각으로 종전선언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말이죠. 근데 우리는 종전선언이 왜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정상적으로 살아왔던, 예? 정상적으로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한미동맹으로 보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또 저와 같은 입장에서는,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의 거의 다가 종전선언의 의미를 도대체 의미부여를 못합니다. 근데 대통령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 주한미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분들 얘기 딱 들어보면, 참, 이분들은 지한파들이거든요. 아주 지한파들입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에이브럼스 전요 근래에 했던 바로 전 주한미군 사령관 에이브럼스. 한국상황을 너무 잘 알죠. 또 잘하는 분이 있죠.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 이분들이요. 한마디씩 했습니다. 이 로버트 에이브럼즈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도박이다. 하나의 갬블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박. 네. 종전선언 자체가 갬블이라고 하면서 신중한 접근 필요성이 필요하다. 신중한 필요성,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에이브런스 사령관은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 뉴욕에서 한미친선 비영리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2021년 한국에서 미국 외교와 안보 토론회에 참석해서 이와 같은 중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이 선언됨에 유엔 안보이사회 내에서 이전의 안보리 결의안들을 철회하자는 요구가 있을 것이고, 결의안 84호에는 유엔군 사령부를 가동하는 소위 내용이 있다면서, 유엔사 폐지는 한반도에서 적대행위 재발을 막아온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유일한 법적 도구를 해체하자는 바로 그것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리스크가 아니라 도박이라는 겁니다. 리스크, 위험해도 조심만 하면 된다는 그런 리스크가 아니라 이건 갬블이다 이겁니다. 갬블 아시죠? 도박. 도박은 해서 이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기는 척 하는 게맨놈 보이지만은 사실은 딱 보면은요, 다 망한 놈들밖에 없다는 게, 그게 도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해가지고 100% 손해본다는 얘기입니다. 100% 손해보는 게 도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현실에서 연합사령관을 했던 분들의 이 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됐습니다. 이분들이 종전선언은 지극히 위험한 도박이다. 거기에 우리는 천착을 해야 될 겁니다. 해리스 대사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전선언에 신중해야 한다는 그 견해를 밝혔습니다. 종전선언에 서명하면 다음 날부터가 뭐가 달라지는지 우리 스스로를 물어야 한다. 바로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평화협상이 아니다, 이인 거예요. 이거는 종전선언 뒤에는 정전협정은 여전히 존재하고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의무도 존재한다. 또, 응?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존재할 것인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해서
제재를 완화하면 안 된다. 이거는 바로 실패로 가는 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CBS 라디오를 통해서 소위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이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문정인은요, 아주 북한에 가야 될 사람, 북한에서 뭐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문정인 외교 하는 사람, 그 사람 얼른 머리에 이렇게 떠올려지는 게 그게 왜 그럴까요? 이분은 대한민국을 위해서가 아니고 무조건하고 반미적인,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아마 거기서 뭔가 미국에서 마음이 그렇게 된 건지 왜 그런 건지, 이분이 말이죠. 아주 외교에 지금 반미적인 외교, 반미 외교, 소위 자주외교라는 이름으로 반미를 하는 이런 외교팀의 거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 계기로 해서 남북 미중 정상이 모여서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구상과 관련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은. 그러면 결국 뭐냐? 바이든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하지 말아야 되죠. 미국 대통령이 올림픽에 참석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 베이징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이콧하는 방향으로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발표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종전선언이 이루어질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종전선언에 완전히 그냥 열중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참꼭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시장경제 그리고 굳든 굳센 한미동맹의 그 베이스 밑에 안보, 이것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향하는 정권교체의 길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